네, 반갑습니다. 저는 나이가 해방동입니다. 78살. 그런데 국회에서 정부 건의했는데 노인 일자리를 뺏어갔다고 대표님이 말씀하셔서 진짜 여기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한 70%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 어떻게 도청 일자리 거기 연락하니까 안 됩니다. 시청이 소속이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김성주 회원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업에 대해서 조금 제주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이 같이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리를 하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읍, 면, 동 이렇게 촌으로 나누기 때문에 애들의 교육을 위해서 대부분 시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농업인의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저도 지금 애 셋을 키우고 있지만 이자율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자를 내다 보니 정말 농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 좀 이자율이 조금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전에 그 선대위 농업 경영이 농업인 그 선대위 할 때 제가 이거를 들었었거든요. 이때 제가 선언문을 그때 읽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업에 대해서 저도 지금 농사를 직접 하고 있지만 정말 너무 많이 힘이 들기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을 조금 많이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여기 혹시 사인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은 제가 경청 투어 잠깐만요. 경청 투어라는 개념으로 많은 분들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 일단 당이 문제니까 당 얘기 물론 이제 각각의 삶에 관한 이야기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하셔도 끝이 없고 여러분 얘기를 많이 못 듣기 때문에 가급적 얘기를 최소화할게요. 저는 우리 모두 공통의 과제에 관한 말씀으로 좀 집중해 주시고요. 사인은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눈치 봐서 가능할 때 시간과 상황이 가능할 때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문제는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 정부의 예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드는 예입니다. 지역 화폐, 노인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예산 삭감. 뭐 이런 거, 또 청년 예산 삭감 이런 건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내 수석 대표께서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뭐 농업이나 또 이자 문제, 오늘 뭐 금융시장 불안, 환율, 이자, 물가 또 그중에 또 하필 또 쌀값은 대폭락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온통 혼돈 상태 같습니다. 혼돈 상태. 이 혼돈 상태를 극복하고 좀 안정화시키는 게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죠.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게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